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광석님의 그 서른쯤의 곡 보면 E 마이너 칠 때요. 이렇게 F sharp 조금씩 멀어지는 이 이런 거 연습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지금 새끼손가락을 쳤죠? 이 D 코드에서 이 G음, 1번 줄, 3번 프렛 G음을 새끼손가락으로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저기 악보 보면 sus라고요. 그 저기 sus4라고 나오는 게그 사도음을 보탰다는 거거든요. 사도음이 그 레에서 D, E, F, G 네 번째 음을 보탰다는 게 그거입니다. 그래서 D sus 4라고 나오면 예전에 그 들국화 노래 중에 그 노래 기억하시는 분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D에서 D sus 코드로 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예를 들면 E 마이너 그 서른쯤에 같은 경우엔 이게 F샵이기 때문에 E 코드에서 F샵이면 그게 9도음이죠. 그러니까 9th 코드로 되는 거기 때문에 E 마이너하고 9, 숫자 9 적혀 있는 게이 코드입니다. 9번, 그 다음에 보편적인 코드. 근데 이런 걸 치려면 손가락이 독립이 좀 돼야 돼요. 그래서 코드 연습하실 때 예를 들어서 C를 친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으로 닿는 곳은 다 한번 쳐보세요. 이런 식으로. 가급적이면 그 C, 그도 장조에 있는 음을 치면 좋죠. 이건 아닌데, 그래도 소리는 나쁘진 않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C7 코드인데. 이거는 이제 C 메이저 7이라서 그건 아니고 코드 잘못 친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건 이제 C 메이저 7. 요 손가락을 떼는 거죠. 그래서 B음을 C음을 C 코드에 넣는 거기 때문에 C 이제 메이저 7이 되는 거고 그냥 C7은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 C 메이저 7 and C7 attract me like no other lover F 네. 그래서 그 새끼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3번 줄 3번 프렛 근데 치면서 치고 한 번은 잡고 치고 두 번째는 놓고 치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.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3번 프렛에 계속 응용을 해도 상당히 그 재밌는 소리를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G 코드를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. G 코드도 이렇게 잡는 법 있죠? 1번 손가락, 2번 프렛, 5번 줄, 2번, 6번 줄, 3번 프렛, 새끼손가락, 3번 프렛, 1번 줄 이렇게 잡으면 G 그 모던 워즈 같은 거칠때 3번 손가락을 여기에 넣게 되면 이게 이제 더 소리가 그 나인트 코드 칠 수가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도음을 응용하고 싶다 그러면 G 코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. 2번 손가락을 5번 줄 2번 프렛, 3번 손가락을 6번 줄 3번 프렛, 새끼손가락을 1번 줄 3번 프렛 이렇게 하게 되면 봐요. 이 1번 손가락이 도를 쳤다가 떼고 도 G에서 그것도 C가
그게 그네 번째 코드가 되기 때문에 G sus 4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칠 때도 이제 이 손가락 1번 손가락을 독립을 시키자. 이거 응용할 수 있는 곡 중에 김현철 님의 이런 곡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용서해 너에게 이런 말 이거 칠때 G인데 G 나 Jesus 4를 치는 요 요음을 치는 거죠. 그래서 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 코드가 많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요 같은 게 G sus 4, D sus 4, C sus 4 같으면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이건 좀 힘이 드는 코드지만 만약에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보여드릴게요. 이바 코드 칠때 책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치는 처음에 이렇게 쳤어요.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좀 응용하기 힘들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손가락 네 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에릭 클랩튼 치는 거 보고 이렇게 치는 법을 배워서 옛날에 그 배철수님도 이렇게 쳤던 게 기억나요. 그 송골매. 그러면 이제 그 1번 줄을 3번 프렛, 5번 줄, 그 다음에 이 3번 손가락을 이렇게 굽혀야 돼요. 이렇게 굽히게 되면 줄 3개가 요 안에 들어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1번 줄을 요 손가락에 들어가게끔. 그래서 1번, 3번, 3번, 3번 손가락, 1번 손가락. 예. C 코드를 이렇게 잡게 되면 C sus 4가 이렇게 나와요. F 코드 여기, F 노트 여기 있기 때문에. 똑같이 칠수 있죠, 그죠? 이걸 또 다르게 응용해 본다면 파음을 여기서 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. 4번 줄 5번 프렛을 4번 줄 3번 프렛으로 바꾸는 거죠. 이 코드는 제가 많이 쓰는 코드는 아닌데 치면 칠수록 좀 느낌이 오는 그런 코드인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코드를 치시든 하나 중점, 기준을 잡아놓고 계속 이렇게 C 코드 딱 잡고 이렇게 연습해서 재밌게 쳐보세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